This but with an absence of eternity. At the first moment of a lover's encounter, there's an affirmation of love. Psychologically, lunacy, emptiness, panic, delusion that the moment will last forever. I'm seized by desire. I hide behind my back and postpone all answers.비타민 루나입니다. 여러분, 첫사랑니 무대 어떠셨나요? 아, 드디어 내일이면 네이버 뮤직 스포일러 핑크테이프를 생중계로 방송하는데요. 저희 FX가 라이브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제 루나는 방송을 마치고 왔으니 메이크업을 지우고 자야겠어요. 안녕, 굿나잇. 아이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정규 2집 핑크테이프를 가지고 컴백한 FX의 뮤직 스포일러 플레이 핑크테이프의 MC를 맡은 샤이니 종현. 네, 저는 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종현 씨, 이 방송이 네이버를 통해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이버 최고네요. 네. 라인 좋아합니다. 저. 네. 지금 여기는 서울 한강 마리나 클럽이고요. 네. 이곳은 물 위입니다. 어, 정말 뒤에가 한강이 보여요. 아, 네. 아, 실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SM의 가족 FX가 그렇죠? 컴백을 한다 하길래 저희가 지난 드림걸 컴백 당시 뮤직 스포일러라는 행사도 처음 가졌고 그렇죠. 네. TV보다 먼저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샤이니의 음악도 그리고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 경험을 했기에 저희 샤이니가 MC를 자처했습니다. 정말요? 자처하셨군요. 아네 설마 그럼 회사에서 시켰을까봐 네. 우리 팬이니까 아니요, 자처했습니다. 네. FX분들을 네. 너무 좋아해서요. 어쨌든 네, 네 저희가 오늘 FX의 네. 정규 2집 앨범 핑크테이프를 발매하기 전에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네. FX 멤버들과 알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희 둘이서 FX를 물론 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 둘이 다가 아니라요. 오늘의 주인공인 FX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플레이 핑크테이프 시작하게 FX분들 인사해주세요. FX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멤버분들 멤버별로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FX 빅토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리입니다. 설리 안녕.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안녕하세요. 안녕. 루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FX 엠버입니다.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FX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길 텐데 네. 한번 그러면 이제 근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희 FX 그동안 작년 네. 일렉트릭 쇼크 활동을 하면서 네. 앨범 녹음도 하면서 꾸준히 새 앨범 준비를 해왔었어요. 아, 네. 정말 바빴죠? 그쵸.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자주 보니까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좋은 앨범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떠셨어요? 또 다른 멤버분들은? 네.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 중국에서 드라마 찍었고요. 아 그쵸. 네. 맞아. 상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신인상 받았어요.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줄게요. 맞아요. 신인상도 받고. 네. 아 정말. 신인상 받고. 너무 좋은. 네. 이거저거 하고 뭐 CF도 찍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촬영 거기서 하니까 그나마 좀 편하죠. 중국에서. 네. 아무래도 중국어 네. 하니까 더 편하죠. 어. 근데 정말 발음도 많이 좋아졌고 정말 저는 진짜요. 정말 연습생 때부터 같이 봤던 송 누나지만 왜 저는 제 땅인 한국에 사는데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아직 잘 못할까요? 아 그런 네. 의문점을 가지면서 다른 멤버에게 한번 근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네. 저희 샤이니랑 특히 또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얼마 전에 또 화장품 CF 같이 찍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특히 샤이니 오빠들이랑 저희가 인연이 정말 깊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샤이니 민호 오빠하고 네. 저 드라마도 함께 찍었는데 아, 맞아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봤어요. 아, 맞아요. 네. 다 봤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에? 네, 네 들었어요. 네, 아, 네. 네 나는 다 못 봤고 조금 보긴 했는데 아무튼 어... 또 설리 씨 드라마 찍으셨고 맞아요. 또 크리스탈 씨 네 최근에 네. 좀 굉장히 핫했어요. 네, 뭐 이렇게 많이 하셨죠? 맞아요. 가발 쓴다든지 앞머리가 제가 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발 이슈가 돼서 네. 정말 또 그리고 또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네. 어 그냥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네, 네. CF도 찍고 네 찍고 아 그냥 네. 뭐 한 개 CF 찍은 거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네, 아유 좋겠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게 CF 찍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새 드라마 상속자들 촬영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 어 앨범 끝나고 드라마 오. 들어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 또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네. 또 루나 씨 네 네, 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뮤지컬 네, 저 영화 네. 뮤지컬 하이스쿨 뮤지컬을 네. 뮤지컬화한 작품을 한국에서 이번에 출연하게 됐어요. 아. 제가 맡은 역할은 어, 과학 천재 소녀 수집은 어. 가브리엘라요. 이럴 수가 과학 네, 네. 배역에 아. 몰입하느라 굉장히 천재.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과학 천재 저희가 소녀. FX이기 때문에 아, 네. 전혀 네, 아, 어렵지 이름이 않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같은 회사의 려욱 선배님하고 함께 네. 이제 어, 호흡을 맞추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오. 그런 호흡 맞추게 됐습니다. 재밌겠다.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꼭 네, 언제든지요. 꼭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꼭. 네, 우리 엠버 씨. 네. 저희는 활동하면서 실제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MC 하시는 모습. 자주 봤죠. 꽤 하더라 너. 엠버 씨가 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언어적인 부분이나 한국분이 아니시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너무 잘해줘서 너무 재밌어요. 그 티아라의 은정 씨도 많이 네. 잘해주시니까 네. 더 편하고 더 재밌어요. 네. 지금 또 본인 칭찬하는데 은정 씨도 칭찬해줘. 참 아. 마음이 고운 친구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엠버 씨는 네. 곡 작업하는데 되게 많이 몰두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요즘 그 음악 공부도 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좀 계속 뭐 경험도 사고 쌓고 그러려고요. 네. 좋죠. 대단합니다. 네. 나중에 엠버 씨가 쓰는 또 타이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또 대단한 친구들이야.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공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FX였습니다. 네, 오늘 또 근황은 잘 들었고 네. 이제 앨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FX 두 번째 정규 앨범 핑크 테이프 이제 곧 12시가 되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오. 11시 19분입니다. 네. 거의 40분 정도 남았어요. 41분. 어떠세요, 여러분? 떨리세요? 네. 두근두근 되네요. 아. 두근두근 설렘설렘. 그렇네요. 아무래도 또 설리. 차트를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방송 보면서 사실 이게 왜 음원을 찾았어요. 방송 맞아요. 보고 다운받아야겠다 싶어서 몰라. 근데 네.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나름의 좀 전략적인 면이죠? 그렇죠. 이제 방송 보고 이제 나중에 음원 공개되면 다운받으세요.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또 네. 많은 궁금증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무대를 보면서 춤과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아 정말 FX다. 한번 확실한 건 이제 방송 보고 제가 다운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성공. 네. 구매자로서 성공입니다. FX 성공! 네. 성공! 성공! 네 이번 앨범 정말 예쁜데 네. 저희 앞에 있는데요.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게 VHS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겼어요. 정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요. 정말로 네. 이게 딱 봤을 때 왠지 정말로 플레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그래요. 새로운 독특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한번 좀 안을 한번 볼까요? 네. 정말 독특해요.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먼저 접했어요. 그때 정말 테이프 들어있는 줄 알고 네.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다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막히고 아, 예. 네.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구나. 네.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정말 CD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테이프 같은 테이프 느낌이에요. 필름 같이. 너무 예쁘네요. 이게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네. 집에서 인테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쁜 것 네. 같습니다. 해놓을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야. 아니요. 네. 아니요. 그냥 책상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예쁘잖아. 인테리어까지야. 아니, 뭐 예쁘잖아. 네. 몇 장 사실 거예요? 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판매를 하시면 네, 이번에는 몇 장 사실 거예요? 물론 저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저런 식으로 네, 네.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군요. 괜찮네요. 저 이번에도 또 FX 여러분들의 앨범을 꼭 사서 네.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FX 하면 또 역시 비주얼적인 그런 컨셉과 또 스타일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이번 FX 핑크테이프의 비주얼 컨셉과 스타일링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시각적인 것만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앨범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FX 스타일에 약간 로맨틱한 느낌을 좀 가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가 마침 타이틀곡을 딱 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머릿속에 앨범부터 그리고 뭐 필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다 든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컨셉을 계속 그렇게 구상해온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일반적인 느낌의 교복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하이틴 로맨스 영화를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히트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한데 나는 너무 좋게 보고 나는 너무 아련하게 느껴졌던 어떤 그런 옛날 영화를 FX가 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예쁘고 순수하게 찍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화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아트필름 만들면서 멤버들한테도 이런 필름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부터 멤버들도 기대가 많았고 뭐 저예산이면서도 되게 크리에이티브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오히려 또 멤버들한테는 더 쉽게 그리고 더 편하게 촬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었고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보내주셔서 뭐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뭐 더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BO 형이라는 좀 새로운 혈액형이나 피노키오 같은 동화 속의 목각인형 혹은 전기 충격과 같은 다소 파격적이고 독특함을 아예 넘어서는 이러한 가사의 소재들로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FX와 같은 10대 소녀들의 삶 그리고 그런 삶이란 테두리 안에서 좀 크고 재미있는 소재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고민하고 또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까지 FX 앨범에서의 가사의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음악적으로는 좋은 곡 특히 좋은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댄스 음악을 제가 표방을 하면서도 FX가 데뷔하고 그간 활동했던 지난 한 3,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유행했었던 일렉트로닉스라는 장르를 어떻게 저희 SM만의 이러한 댄스 음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Hi, my name is Erik Levander and I'm a songwriter and producer at the Kennel in Stockholm, Sweden. And I'm here to talk about FX's new release, Rum Pum Pum Pum. The song was written in a studio just beside this one by me, Ylva Dimberg, Anne Judith Stockevik, and Iggy Strangedal. It kind of all started with me playing this guitar riff, and we started making melodies and lyrics around that. And later on, with the production, I wanted it to sound minimalistic, but still have this big, enriched feeling, especially when the chorus kicks in. So. I played a lot of percussions and rhythmical instruments, and in some parts of the song it's almost like a samba feel. Working with FX is really amazing. They're all
so talented, and it really feels like they all find their individual place in this song. Some of the vocal parts are overlapping, and the girls makes this balance perfect, I think. All the vocal parts and the rapping is truly unique with their voices.